이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정부와 소방당국은 15시간에 걸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진압을 마무리하고 이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당초 성당 측은 주요 건축물은 화재를 피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로 최대 800도에 이르는 고열이 건물에 가해진 데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엄청난 양의 물이 건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부활절 직전 일주일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기간인 성주간 첫날인 지난 15일 오후 6시 50분쯤 첨탑 보수 공사를 위해 첨탑 바깥으로 설치한 이 발판용 임시 시설물 쪽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요. 96m 높이의 첨탑과 대성당 지붕 3분의 2를 태우고 다음 날 오전 3시 30분쯤 주불이 진화된 후 오전 10시까지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뭐 건물 자체도 문제지만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안에 보관돼 있던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이것들이 화재로 인해서 유실됐으면 어쩌나 이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사실 그 유물들 때문에 일반적인 진화 방식을 사용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진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화재 발생 당시 대성당 안에는 가시면류관과 성십자가, 거룩한 못 등 가톨릭 성물과 예술품 다수가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화재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소방관과 경찰관, 성직자 또 프랑스 문화부와 파리시청 관계자들이 대성당으로 달려와서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이 성당 내부에 있던 유물들을 밖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덕분에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썼다고 알려진 가시 면류관과 13세기 프랑스 루이 9세가 이 십자군 전쟁에 나서면서 입었던 상의죠. 튜닉 그리고 대성당 안의 미술품들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화재 발생 직후에 파리 시청으로 옮겨진 이 유물들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인근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방화나 뭐 테러보다는 실화 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뉴욕타임즈는 방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아무래도 용접기 불꽃과 이 발판용으로 설치해놓은 임시시설물 있죠. 거기에 네. 위험한 화학물질이 화재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소실된 첨탑은 목재와 납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납이 녹아내리는 등 훼손 상태가 심각해서 4년간 1,100만 유로 약 140억 원을 투입해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높이 100m의 그 임시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CNN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석조 벽과 나무 대들보가 특징인 프랑스 고딕 건축 양식이 화재 진압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더 포레스트, 숲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1,300그루의 나무가 사용된 높은 천장의 나무 대들보에 접근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지금 벌써 성당 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화재 당시에 현장으로 달려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성당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화재 피해 수습과 재건을 위해서 전 국민적 모금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다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억만장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다 알만한 분들이에요. 구찌와 네. 입생로랑, 알렉산더 맥퀸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케어링 그룹의 프랑스와 앙리 피노 최고 경영자와 또 그의 부친인 프랑스와 피노는 예술품 경매로 유명한 크리스티가 속한 프랑스 지주회사인 아르테미스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1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84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루이비통을 소유한 프랑스 최고 갑부죠. 베르나르 아르누는 이 피노 회장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인 2억 유로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프랑스 대형 석유 업체인 토탈의 CEO인 파트리크 푸야네 또한 로트르담 대성당 재건에 1억 유로를 기부했고요. 랑콤과 비옵템 등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전 세계 고급 화장품 시장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로레알 그룹은 설립자인 베텐코프 메이어, 슈엘러 가문 재단 등과 함께 2억 유로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업가들의 기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라든지 또 뭐 재단들도 나서고 있는데요. 프랑스 중북부 파리 분지 중앙부를 이루는 일드 프랑스 지방 정부는 초기의 재건 비용으로 1천만 유로, 약 128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또 프랑스의 유물보호 자선단체인 문화재재단은 이 수억 유로가 아무래도 재건에 필요할 거다라면서 국제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 또 이 문화재재단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좀 잘 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난 9일 일본에서 추락한 전투기의 잔해를 둘러싸고 몇몇 나라들 사이에서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 한 대가 지난 9일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 일주일간 일본은 물론이고 미군도 B-52H 전략폭격기와 U-2 고공정찰기를 사고 해역에 보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체 잔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F-35A 전투기는 개발비만 4,06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1조 5,326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한 대당 가격이 1억 달러, 그러니까 1,200억 원에 달하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F-35A는 그 레이더라든지 적외선 탐지기, 음향 탐지기 등 모든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이 첨단 전자 기능으로 적의 대공망에 걸리지 않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지상이든 공중이든 상관없이 모든 목표물을 정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러시아나 중국이 이 4국의 기체를 손에 넣는다면 이 전투기의 첨단 기술이 고스란히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네. 뭐 일본 전투기니까 당연히 일본이 수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본, 미군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까지 지금 사고기의 기체를 손에 넣게 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일본이 주체가 돼서 또 전투기 제조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사고 해역이 어디냐야. 예, 차원인데 사실 일본에서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안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레이더의 탐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고 해역이 공해, 그러니까 일본의 영해를 벗어난 곳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먼저 건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좌우 꼬리 날개 일부 말고는 다른 잔해나 조종사도 발견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은 해상 초계기인 P-8 포세이돈과 이지스함 등 미국의 각종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들을 다 출동시켜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이 최근 개발했다는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개발이 과거 격추당한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잔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젠-20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에게 좀 제발 사라고 괜찮은 기능을 가졌지만 굉장히 가격은 미국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네. 측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스텔스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 잔해 일부만 확보를 하더라도 그 많은 정말 탐낼 만한 군사적 첨단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련 시절에도 미국에 불발된 미사일이 중국에 의해 소련으로 넘어가서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인 R3가 개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자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미국의 기술과는 격차가 큰데요. 네. 그러니까 냉전 이후 최대의 해저 첩보 작전이라는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의 말처럼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분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스텔스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항공기라든지 유도탄 등을 제작을 할 때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형상이나 재료 등을 표면에 발라가지고 레이더에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이 잔해를 찾는 어떤 모습을 보인 게 포착이 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일에 현재 사고 해역에서 특이상,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은 없다. 라면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서 잠수함과 무인 잠수함으로 기체를 건져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전문가로 활동했던 톰 무어는 트윗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실종된 일본 전투기를 확보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면 아무리 비싸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사고 해역에 상당한 해군력을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종된 전투기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그러니까 과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추락한 이 F-35라는 전투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F-35는요. 미 공군을 비롯해서 한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이 도입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인데요. 우리 공군도 지난달 29일에 이 로키드 마틴사 공장에서 최종 조립된 F-35A 두 대를 인수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미국 로키드 마틴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캐나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9개 나라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공군 일반 활주로용인 F-35A 그리고 해병대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용인 F-35B, 해군 항공모함에서 출발할 수 있는 F-35C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미국 상원은요 로키드 마틴사에 한국의 F-35를 최대 130여 대 팔 수 있도록 승인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130대까지 들여올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방부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적인 F-35A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2021년까지 총 40대를 배치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요. 이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 과정에서 이 F-35B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 해병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장소에도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6대가량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